또 블루베리를 먹부림하는 부자농부. 하하, 그러다가 팔 것도 없겠어요. 판매는 않습니다. 에? 안 팔아요? 아, 이제 체험을 해서 하는 거죠. 유치원생이나 개인 가족 단위나 해서 체험을 하면은 소모가 다 되거든요. 아하, 그래서 수확해달라고 아우성치는 블루베리를 그대로 두신 거였군요. 블루베리 수확 일손을 덜어낸 대신 작업해야 할 작물들이 많다는 부자농부. 그런데 그 옆에서 손을 버티는 분 누구세요? 아, 저희 집사람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도시농부이자 부자농부의 아내 김동래 씨입니다. 부부가 함께 작업하는 작물은 감자, 핵감자. 하하, 이거 맛있죠. 아이들이 오늘 체험하고 감자도 1kg씩 가지고 가거든요. 그럼 캐놨다가 담아서 주려고요. 애들이 다는 못 캐니까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해놔야 이제 남은 거는 애들이 이제 캐죠. 그렇다면 감자 수확 체험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? 감자 가격까지는 아니에요. 애들 동물 체험하고 감자는 저희가 주는 거 그런 식이죠, 뭐. 묵직하게 아이들 챙겨줄 감자까지 챙겨뒀으니 처음 계획 맞을 준비는 끝났습니다. 때마침 농장에 들어서는 버스 한 대. 스톱! 짜자잔! 번쩍 들려서 하차. 귀요미 손님들이 블루베리 농장을 찾아왔습니다. 아이고 귀여워라. 거의 일주일에 한 네 번 정도 오죠. 한 달이면은 평균 한 1200명 정도 온다고 보면 돼요. 한 달에 1200명이요? 허허, 단골 중에 큰 단골이네요. 자, 보세요. 이렇게 보라색으로 된 것만 따서 이렇게 먹으면 되는 거예요. 네. 보라색으로 따서 먹으면 돼요. 자요. 맛있습니다. 네, 먹어요. 아, 그걸 한 입에 다? 아, 선생님도 먹으세요? 지금 따고 있는 게 뭐예요? 블루베리. 블루베리? 블루베리는 어떤 것만 따야 돼요? 보라색. 저 이 정도만 먹을 거예요. 봐봐, 봐봐. 블루베리 따는 게 더 맛있어요. 재밌어요? 재밌어. 블루베리 따는 게 재밌네요. 줘. 내가 찾았어. 줘. 같이 좀 선생님이랑 같이 좀. 줘. 나 이런 큰 애는 처음 봤어. 시연아. 응? 지금 얘 뭐예요? 꼬마 체험객 챙기느라 동분서주하는 부자농부. 이번에는 감자 수확 체험입니다. 고사리 손으로 캔 감자가 금세 이만큼. 저 엄청 빨리죠. 오, 됐다. 어디. 오. 못 캘까 했던 건 괴란 걱정이었습니다. 이거 캐면 누구 줄 거예요? 우리 염소 어디 있었어? 염소 있는 데 가보자. 우리 한결이 잘 캘 수 있어요? 한결이 좀 힘들어서 잘 캘 수가 몰라요. 한결이도 이거 캐자. 도심성 농촌 체험, 바로 이게 산교육이죠. 저희도 처음에는 외곽으로 많이 나갔는데 아이들한테 좋은 현장에 교육을 할 수 있는 곳이 가까운 곳에 있어서 자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. 반복적으로 오다 보니까 친근하고 또 동물들의 성장하는 모습, 또 계절적으로 바뀌는 여러 가지 과실들도 얻을 수 있어서 유익한 교육 현장입니다. 안녕히 가세요. 또 만나요, 친구들. 아, 농장 체험으로 한 연 1억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. 부자농부의 농가 수익, 농장 체험 프로그램으로 연 매출 1억 원.